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오늘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이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권현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현주 기자. 네, 권영주입니다.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7일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는데요. 막판까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치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새누리당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진실을 밝힐지 선택해야 합니다. 특위 소속 홍영표, 김관영, 최민희 의원 등 7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67.2%로 반대 의견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과거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군요. 네, 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계열사 한 곳이 인수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메릴린치 계열사인 BGI사는 인수 협상 초기인 2009년 9월 약 20일 만에 하베스트 주식을 100만 주 가까이 사들여 최소 1,500만 달러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와 메릴린치사가 사실상 부실 기업이었던 하베스트사를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앞서 메릴린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문사 선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오늘 삭발식을 진행했죠.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광화문에서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배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등을 요구하는 여론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언에 나선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뜨거운 여론을 잠재우고 김빠지게 하려고 갑작스럽게 배보상 기준을 발표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을 그몇푼안 되는 알량한 돈으로 능욕을 했습니다. 이어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를 비롯해 유가족 52명은 요구한 관찰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식이 진행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